대체로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 상승, 한솔케미칼로 관심주가 오늘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오늘 LG전자군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최근에 계속 2차 전지주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중립 전망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으로 하나금융지주와 카카오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어제 많이 빠져서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상승, CS윈드와 에코프로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 함께 세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원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언제쯤 좀 에너지를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지금대로라면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인데 어떤 전망 가지고 계십니까? 당분간 좀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확산이 되고 오늘도 하면 1800이 넘을 겁니다. 청해부대가 그 청해부대 학자까지 오늘 포함이 되게 되면 넘을 텐데 그런 여인들이 있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부담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전망이 되고요. 제가 오늘 그 상승 전망 그 원고를 어제 장중에 드렸습니다. 그 미국장을 보지 않고 그 어제 한 2시 그 3시쯤인가 2시 반쯤 드렸는데 전일에 그저께 나스닥이 장중 1.4% 마이너스 빠지다가 1.4% 지지하고서 마이너스 1% 끝났거든요. 제가 그 기술적으로 그 따점을 굉장히 유심히 본 거는 그 마이너스 1%, 1.4% 자리가 그 나스닥 신고가를 쳤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지지가 돼서 오늘 전에 이제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미국장 보지 않고 오늘 상승 전망을 일단 드렸고요. 지금 미국장의 상승의 배경이 됐던 것들은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을 끌고 왔던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연장이 되고 또 경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 장세와 경기 리오프닝의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양립할 수 없지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시장은 주식 투자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지금 하방으로 보고 시장 보수적으로 볼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설사 유동성 장세가 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유동성 장세가 유동성 공급 축소가 되더라도 경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그쪽으로 수급이 또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고요. 지금은 구조적 성장들이랑 경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투트랙으로 같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 6월, 7월 달에 2차전지 섹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거는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거를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했던 물량들은 다음 성장, 2차전지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비슷한 종목들을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의 생각은 작은 종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약간 지수가 못 간다고 하면은 좀 더 중형주 사이즈, 최근에 SK 머트리얼즈가 치는 것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가 치는 것도 모습도 그렇고요. 그 코스닥 쪽에 솔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좀 사이즈가 있는 그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솔케미칼도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 수급이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일부 차익을 하고 아직은 좀 더 엑시트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차익을 하면서 뭐 일부 소비 그 경기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미리 지금 선취매가 들어가고 있고 그 반도체 소재 쪽으로의 수급이 약간 이동하는 게 느껴지고요. 반도체 쪽도 지금 수급이 오긴 오는데 장비 쪽에서 전공주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테스라든가 유진투표 워닝 IPS 이런 종목들은 그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사상 최대 실적이 되고 2023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선별을 하시더라도 장비 쪽에 전공주 쪽 말고 후공종 그러니까 최근에 후공종 장비들 중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이 그 말씀드리면서 바로 VI 걸릴 정도로 쳤고요. 제우스라든가 이런 그 후공종 관련 종목들, 그 LOTBF 같은 경우 최근에 모습 좋은 게 장비 쪽 후공종을 보고 탑픽은 사이즈가 있는 반도체 소재 쪽을 우리는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미증시 안 봐도 오늘 시장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의 전망도 들어봤고요. 김태성 팀장께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전자 관련주의 김태성 팀장께서도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단일 우리나라만의 수급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혹은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이 좀 나타나면서 상승에 대한 제한이 걸렸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던 어제였기 때문에 오늘도 뭐 단순히 미국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올라간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요. 물론 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 단일 시장에 대한 수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 매수세를 더 지속적으로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IT와 전기전자가 오늘 5,000원만에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섹터들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조금 밀접하게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고요. 이창원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쪽 케미칼이고요. 동사가 이제 굉장히 뭐 전 사업이 고르게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성장 사이클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를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사의 동사, 그 전사적 실적 뒷받침하는 과산화 수소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2, 3, 4분기 다 굉장히 그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그 삼성전자의 그 QD 디스플레이 쪽에 그 샘플 매출이 지속되고, 이제 양산화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점프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할증 요소인 그 전자 소재 쪽,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 바인더라든가 테이프 쪽, 자회사 테이프스를 통한 이런 그 밸류에이션 상향 요소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그 시장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가 뭐 실리콘 응급사업 진출이라든가 고려 아이언의 뭐 동박이라든가 정포트 사업, 아니면 그 대한유압 분리막 사업 이런 것처럼 2차 전지를 같이 영위한 기업들 주가 흐름이 괜찮아서 이런 밸류에이션 할증 요소도 동사가 가지고 있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특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예상이 되고 4분기 때는 QD 소재라든가 그 라테스 쪽에 실적이 크게 올라갈 거라서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한소케미컬만큼의 시적 성장이 그 피크아웃의 우려가 없는 기업도 드물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분명 좀 어제 좀 올랐어도 오늘 시가 밑에서 좀 담아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올해 수영 EPS가 14,440원이고요. 증권사 평균 타겟 PR이 18배에서 20배 정도 돼서 대략 적정 주가가 30만 원에서 33만 원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나오고 2023년도 최장 EPS 18,300원 기준으로는 한 33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적정 주가 나오니까 1차 30만 원, 2차 3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잡으면서 오늘 시가 밑에서 분할로 차분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LG전자네요. 오늘의 관심주가. 네, 일단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이 전장 사업의 기대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현재 16만 3천 원인데 저는 16만 3천에서 16만 원대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8만 원 혹은 20만 원까지 대신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모습을 보자. 손절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지점의 이창환 차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함께했습니다.